스크린 영어 위크 4 레슨 3 시작합시다. 네, 좀 그랬죠? 리딩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죠? 하나는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왔던 그 인터뷰하는 내용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줄리아드에 관한 학생, 음악적인 천재에 관한 얘기였죠. 그래서 리스닝 1과 리스닝 2 중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영어를 잘 이해를 하고 뭐 번역을 하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물론 중요한데 그거라기보다는 무엇인가를 기억한다는 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재밌는 얘기 유머를 누군가 재밌는 얘기 여러분들에게 해줬으면 그거를 다시 한번 더 얘기해 봐. 그러니까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지? 라고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죠. 메모를 적어서 다니질 않죠. 휴머를. 어떤 부분이 기억이 나죠? 여러분들이 웃었으니까 그게 기억이 나죠. 웃거나 아니면 아주 감정적으로 많이 동요가 됐던 부정적인 감정이 동요가 됐다 하더라도 감정적인 동요가 됐던 그런 내용들이 디테일들이 아주 잘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러분들에게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켰던 그런 사건들이 디테일이 기억이 잘 나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가 잘 기억이 나기 마련이죠. 두 번, 세번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한 번만 들었어도 얘기가 잘 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경험상 상처가 되는 말이 들었거나 이제 뭐 감정이 격해졌던 경험이 있다면 그 상황, 그 사람이 말했던 말투, 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나는 경우들이 있죠. 평소에 오늘 점심 먹었던 거는 오늘 점심 뭐 먹었지? 어제 뭐 먹었지? 그냥 지나가요. 감정의 동요가 없는 행동이나 그런 것들은 기억에 남지 않아요. 인상 깊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어 수업을 들으면서 이 수업뿐만이 아니라도 영어 수업을 들으면서 대학교에서 강의 들으면서 난 대학교에서 뭘 배운지 기억이 안 나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쁘다던가 아니면 강의 내용이 뭐 소위 말하는 싱거웠다던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강의에 감정적으로 동요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는 친구들이랑 앉아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난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선생님이죠. 여러분들이 강의실에 쫓아다니면서 강의실도 선생님의 개인적인 방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 강의실도 여러분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그냥 temporary, 뭐라고 해야 되죠? 일회용, 임시 방편으로 쓰게 되는 그런 강의실이지, 여러분들의 정이 들고 추억이 깃든 그런 공간으로 볼 수는 없죠.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알고 이렇게 지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감정적인 동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강의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집중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기억이 나는 것이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수업을 들을 때 기억이 잘 나는 이유는 집중이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집중이 되고.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가 좋기 때문에 수업이 집중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개인적인 공간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 공간에서 행해지는 수업의 방법이나 내용들이 기억에 잘 남기 마련입니다. 이제 크면 커질수록 sterilize라고 하나요? 이제 소독된 공간이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들의 잔때가 없는 잔정이 묻어있지 않은 그런 공간에서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점점 더 기억이 나기 힘들죠. 이해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리딩 1과 리딩 2, 리싱 1, 리싱 2에서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신다면 그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기억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데 그러면 되죠. 그러면 돼요. 본인이 공부를 할때 직원 상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언더덕,
잘, 확 피어나지 못했던 꽃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언더독, 사람들에게 이제 인기 없었던 그 주인공이 엄청 큰 계기를 맞이해서, 보통 그 계기가 화전, 분노나 억울함,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복수, 여러 가지 이제, 어쨌든 그 분노를 베이스로 한, 그런 감정을 기폭제로 해서 엄청나게 집중을 잘 해서 본인의 포텐셜, 가능성을 끌어올리죠, 한계치로. 그게 더 쉬워요. 화가 났을 때더 열심히 하기 쉬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모티베이트 하는 방법은,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긍정적인 모티베이션도 분명히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화가 나게 하는 방법도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밖에 안 돼, 네가 쓰레기야 하면서, 남자들끼리 가는 부트캠프 이런 걸 보면 엄청나게 서로 뭐라 해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런 말할수 있어? 정말 넌 최악이야 라고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이씨, 내가 너한테 보여주고 만다 하면서 그 사람의 분노를, 그러니까 화를 잘안 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분노를 끌어올리죠. 그 화가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하실 때, 화를 내서 하든지 아니면 즐거운 마음을 끌어내서 하든지는 여러분들 선택이지만, 이런 방법을 자꾸 하다 보면은, 화가 날 일이 없는데 화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싸움, 복싱, 컴백 이런 것들을 하는 스포츠를 하는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런 베이스로 운동을 하다 보면은 자꾸 싸움을 잘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그런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벌써 화를 품고 있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건드려주죠. 생각보다 많이 센스티브해져요. 그래서 별게 아닌 거에 욱하게 되죠. 왜냐면 그걸 기폭제로 해서 빨리 욱하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걸로 해서 본인의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이제 운동을 해왔는데, 그걸 갑자기 그만두면 그 세팅이 바뀌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효율적이에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죠. 차선의 방법은 될수 있어요. 그냥 무기력하게 늘어져 있는 것보다는 그게 더 차선.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방법이 될수 있죠. 최악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화를, 선택적인 화를 내는 거죠. 내가 선택을 해서 화를 내는 것과 화에 휘둘리는 것은 달라요. 내가 선택적으로 이거를 즐겁게 보낼 거라고 선택하는 것과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내가 간지러움을 찰 수밖에 없는 그내 바디의 포인트, 뭐 발등, 뭐 겨드랑이 이런 것들을 억지로 간지럽혀서 나를 웃기는 거랑은 다른 의미죠. 내가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즐겁게 하기로 한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나를 화를 돋구는 거죠. 이거는 하자. 지금 이거는 해야 할 일이야. 하면서 이제 본인을 엄격하게 다루는 방법으로 감정적인 에너지를 쓰죠. 그러면 영어 수업이든 뭐 여러분들의 전공 수업이든 기억이 잘날 겁니다. 기억에 더 오래 남을 거예요. 선명하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휘둘리거나 중독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 에너지가 이제 극으로 치달았을 때가 여러분들 10대인데, 10대에 반항하는 시기라고 하는데, 그때 그런 에너지를 잘 쓰면, 반항하고 싶은 에너지, 내가 솟구치는 이 화를 잘 이용해서 쓰면, 상당히 강한 인간으로 성장을 할수 있죠. 그러니까 멘탈이든 뭐 육체적이든 정신적으로든 강한 인간으로, 한 인간으로 좀 성장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강하거나 화를 내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화가 나쁜 게 아니에요.
화가 나쁘고 뭐 웃는 건 좋은 거고 화해하는 건 좋은 거고 용서하는 건 좋은 이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라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건 이제 아는 나이가 됐죠. 화가 왜 나쁩니까? 화는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나는 건데 그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그죠? 화를 내게 만드는 그 상황이 나쁜 상황인 거지. 화 자체는 당연한 리액션이니까 나쁘다고 볼 수가 없죠. 내가 누르는데 아파. 아픈 게 나쁜 거야? 눌린 게 나쁜 거지. 그죠? 안 그렇습니까? 너는 왜 아파해? 왜 이렇게 센스티브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눌린 게, 찔린 게 아픈 거죠? 다른 사람들은 요만큼만 찔려도 요만큼만 아픈데 넌 조금만 찔렸는데도 왜 이렇게 아파해? 찔리지 않으면 안 아파. 그치? 근데 찔리면은 그거가 문제인데 이만큼 아파했네 저만큼 아파했네를 갖고 비난받을 일은 아닌 거예요. 우선 스텝이 좀 꼬였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 자신이 펼쳐놓은 소위 말하는 그 침대 이불을 정리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감정의 이불을 정리를 하다 보면 좀 보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리스닝 1, 리스닝 2의 내용은 기억이 나요. 그럼 교수님 이거는 교수님이 즐겁게 수업하시나서 기억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겁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해 줘서 고마워요. 나는 이해를 했으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해를 했잖아요. 이거를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이해한 거죠. 예를 들면 누구누구 씨는 땅콩 알레르기가 있고 복숭아 껍질에 있는 털이 나 있는 그 복숭아 껍질 알레르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보리차는 마실 수 있지만 현미차는 마실 수 없고 그 다음에 무슨 알레르기에 뭐 고춧가루는 뭐 이런 거를 다 이제 기억한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뭘 저렇게 별 시답지 않은 그 정보들을 기억을 하고 있지? 그것도 한번 했다고 그냥 저렇게 기억하는 게 어딨어? 라고 하는데 이걸 기억하는 상대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의 가족이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한번 들었으니까 기억을 하겠죠.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알레르기 있는지 한번 먹여보지. 이런 식으로는 대응을 하지 않겠죠. 그 알레르기라는 것에 대해서 좀 싫어해. 또 심지어 기억을 할 텐데 알레르기라는 상태에 대해서는 기억을 분명히 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러죠? care. 내가 신경 쓰는 상대니까 그러죠. 내가 관심이 있는 내가 애정이 있는 관심이 있는 상대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수업의 내용도 내가 케어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면 나는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내가 케어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안 되거나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다면 기억이 안 나죠. 뭐 작년에 했던 수업이 지금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기억이 날 수도 있겠죠. 다만 이런 스크린 영어나 이제 영어 발음 수업 같은 경우는 매 학기마다 하는 게 아니라서 기억나는 내용을 다시 떠올려서 수업하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 저번 학기에 이 수업이 없어요. 1년에 한 번 있나? 그런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1년 전 거의 수업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넘어가요. 자, We've been living in a myth. 몇 분 됐습니까? 10분 남았네요. We've been living in this myth for about 100, 150 years. 이런 미스테리, 이런 가설은 아닌데요. 이런 미스테리 전설? 레전드인데 전설은 100년, 15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Listening to where does genius come from? 천재성은 어디서 오는가? 천재성은 뭐 유전적이다? 아니면 nurturing?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 다르다 라는 거에서 listening to에 관한 내용이라는 얘기죠.
지인에서 온다고 하죠. 그런 유전자에서 온다고 해요. 근데 유전자에서 요즘에 이제 알아보니까 유전자에서 100% 오는 게 아니라 그런 성향을 갖고 태어나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냐에 따라서 그게 어떻게 더 활발하게 액티베이트 되는지 아니면 디액티베이트 되는지가 나온다는 거죠. 많은 결과들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ADHD 약간 집중력을 못하는 집중이 떨어지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경우들은 보통 어렸을 때 아이의 환경에 부모님들의 서로 간의 갈등이 많았던 환경에서 그런 영향을 많이 보인다고 해요. 마음이 아프죠. 아이를 생각하면 진짜 마음이 아픈 상황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집에서 힘들어하면 사실 부모들끼리의 갈등이 아주 큰 요소가 되거든요. 이제 뭐 부모들도 사실 다 온전한 어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자기들이 제대로 컸을 때 인간적으로 제대로 컸을 때 상대를 만나서 결혼하고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다들 결핍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끼리 뭐 인간이라면 만나기 때문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서로 책임을 진다기보다 서로에게 이제 그 무게를 떠넘기기가 쉬워요. 인간이 그렇게 간사해요. 사실 떠넘길 일이 아니죠. 같은 배에 탄 누가 여기 짐을 저기다 떠넘긴다고 이 배에서 짐이 뭐 더 가벼워지겠습니까? 그냥 계속 가라앉고 있는 거지. 떠넘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같은 배를 탄 이상. 근데 이제 그걸 인식을 못하면 이제 idiot, 바쁜 멍청인 거죠. 아이까지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그런 상황이나 그렇게 결정을 하게 돼서 아이를 가지게 된다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3일 안 자고 잔소리란 잔소리는 이제 귀에서 피어나도록 듣고 몸은 피곤하고 밥도 못 먹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 사람과 가시돋치는 말을 하지 않고도 잘 지낼 수 있는 정도의 인성을 가진 사람과 자리를 잡는 게 좋겠죠. 뭐 다들 직장 잘 나가고 부모님 건강하고 자기 몸 멀쩡하고 신수원할 때는 누구에게라도 제너럴스 관대하고 친절하고 할 수 있어요.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바닥을 쳤을 때 본인이 바닥을 쳤을 때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모나지 않는 말을 하고 상처 주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말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진짜 어른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은 결혼하고 싶다면 어른을 만나서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싶다면 어른이 된 다음에 결혼을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른이 된 다음에 꼭 어른만 결혼하면 뭐 어른이 되면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하는데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른이 됐으면 네 알아서 하겠죠. 이런 걸 물어보지 않겠죠. 그렇죠? 아이를 꼭 가져야 되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어른이라면 자기가 잘 생각을 해서 거기에 따른 책임과 보상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한 다음에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렇죠? 어른이 된 다음에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genes are always interacting with the environment. Always. Where does genes come from? 이라는 챕터에서 나왔던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죠. He doesn't know where the music comes from, but it comes fully written, playing like an orchestra in his head. The music in my hand. 자, 이거 인터뷰가 지금 시간이 아직 있는데 그 인터뷰가 그렇게 충분하지 못했어요. 그 엄마가 우리는 음악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엄마 아빠로 그 관계를 자를 것이 아니라 아이가 커가면서 음악을 처음 들어보지도 않았고 음악과는 거리가 멀고 그 다음에
아이의 부모가 아니라 뭐 조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이, 뭐 사촌 동생, 뭐 이런 사람들이 음악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라는 것까지 봐야 이 아이가 갑자기 음악을 뜬금없이 하는 이유가 특이해 보일 수 있는데 보통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피아노를 친 적이 없고 아빠도 피아노를 친 적이 없다고 쳐요. 하지만 엄마의 누나는, 그러니까 엄마의 언니는 바이올리니스트야. 그러니까 그 둘째가 바이올린을, 언니가 바이올린 하는 바람에 동생이 난 음악하는 거 너무 싫은데 저걸 하네, 연습하기 싫어서 때려칠 거야 라고 본인은 피아노를 조금 하다가 말았어요. 나는 음악 싫어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면 나는 전혀 음악적인 사람도 아니고 음악 자체를 너무 싫어해요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무슨 상황이죠? 평생 음악을 들으면서 자라온 거예요. 본인이 음악을 하진 않았지만 가족에서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음악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죠. 본인이 음악적인 커리어를 선택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음악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음악을 전혀 몰라요. 할 수 있죠. 하지만 본인은 그건 착각인 거죠. He doesn't know where the music comes from, but it will fully written 했습니다. 4번 봅시다. It's like my unconscious mind is giving orders at the speed of light. A music in my head. 나의 subconscious, unconscious mind, 무의식적인 마음이, 무의식적 마음이 나에게 빛과 같은 속도로 나에게 ordering me, giving me an order. 뭐죠? 나한테 뭘 시킨다는 얘기죠. 내가 작곡 이렇게 하라고 그냥 시키는 것 같아. 빛의 속도로. You just absolutely cannot separate the effect of genes from the effect of the environment. 당연히 유전자적인 것과 유전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을 떼어낼 수가 없죠. 유전자 그 자체가 변형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감정적으로 트라우마가 많은 경험을 하거나 할수록 유전자 변형이 자체가 일어난다고 해요. 감정적인 것 때문에. 그게 하루에 햇빛을 8시간에 봤네, 밤을 11시 전에 자네, 이 얘기만큼 친밀성이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쁘게 유년기를 보냈구나, 내가 우울하게 아니면은 위협을 느끼면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다거나 아니면 버림받을 거라는 위협을 느끼면서 아동기를 보낸 학생들의 유전자가 변형이 있을 수 있죠. 3분입니다. 자,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줄게요. 과제가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목요일로 합시다. 자꾸 과제들이 금요일로 다 쏠려 있으면 부담스러우니까 다음 주 목요일까지 유닛 1을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 풀지만 다음 주에도 영상이 올라오기 때문에 영상 마저 보고 풀어도 되기는 해요.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 주 목요일까지 과제 관리란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몇월 며칠까지 과제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 들어오면 강의 스크린 영어 강의 여러분들 이 교재를 눌러서 들어오면 과제 누르면 과제가 떠요. 그거 이제 클릭한 다음에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저장 제출. 문제가 있죠. 학생 보기로 전환해서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도 늦게 있다가 하는 바람에. 자, 괜찮습니다. 안 보인다고 해도 관계없어요. 저장 제출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나오네요. 문제를 풀어요. 다 문제 풀었어. 저장 제출 누르면 이 과제, 이 페이지가 완료가 된 것으로 뜹니다. 저번에 얘기했듯이 과제를 대충대충 하면 나중에 과제를 다시 할 기회를 주지가 않죠. 결정된 시간 안에 과제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될 거예요. 과제 점수가 몇 프로죠? 20%였어요. 내가 따로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저장 제출하면 저절로 과제 점수가 매겨집니다.
그러면 한 주 잘 보내십시오. 안녕.